메타인지 큐! 호기심 갖기. 배는 어떻게 길을 찾을까? 넓은 바다에도 길이 있을까?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을까? 메타인지 온! 탐구하기. 바다에서 배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면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아야 해요. 방향은 나침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나침반이 뭐야? 나침반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나침반의 바늘과 지구는 서로 다른 극이 있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나침반의 바늘이 지구의 극을 찾아 움직여요. 나침반으로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을까? 방향은 동서남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위는 북쪽, 아래는 남쪽,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북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평평한 곳에 놓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북쪽을 찾아볼까? 책상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고 나침반의 바늘이 북이라는 글자를 향하도록 돌려보세요. 아하! 나침반이 방향을 알려주는구나! 메타인지 온! 경험하기!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아요. 준비물, 나침반. 손바닥을 평평하게 펴고 나침반을 올려요. 나침반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북쪽을 찾아요. 동서남북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 써보세요. 메타인지 업! 확인하기. 나침반은 무엇을 알려주는 도구인가요? 나침반은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어느 쪽을 향하나요?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해요. 산타마리아 호를 타고 대서양을 가로지른 콜럼버스. 이 그림은 안드리스 반 에르트벨트라는 화가가 닻을 내린 산타마리아 호를 그린 그림이에요. 산타마리아 호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넜을 때 타고 갔던 배예요. 콜럼버스는 보물이 가득 있다고 믿었던 인도에 가고 싶었어요. 동쪽에 있는 인도로 가는 육지길이 너무 어려워서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인도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콜럼버스는 산타마리아 호를 비롯한 배 세 척을 이끌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한 섬에 도착했어요. 콜럼버스는 그 섬이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곳은 콜럼버스가 몰랐던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비록 인도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콜럼버스는 처음으로 거대한 대서양 바다를 횡단한 탐험가가 되었답니다.